안녕하세요. 만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홍콩입니다. 몸이 건조한 오프닝. 오늘 저 그 오늘 또건집 촬영을 왔어요. 그래서 촬영하고 시간이 좀 돼서 우리 또 전참 씨를 같이 나간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 우리 대영이와 자유 여행을 한 2-3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브이로그 남겨야겠죠? 김대영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귀여워. 그래가지고 또 대영이랑 또 이 홍콩 남은 시간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홍콩 브이로그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유튜버의 삶. 지렸다. 밥 먹으러 왔어요. 저희는 오늘 딤딤섬 먹을 거예요. 딤섬집. 딤섬 안 좋아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냄새 되게 좋아. 약간 마라맛 나는데? 약간 중국 고추 써가지고. 네. 이거 마라맛인데, 마라 맛있는데 이거? 이 마라는 맛있는데? 나 원래 마라 안 먹잖아. 이거 되게 다른 맛. 다른 맛. 이거 딤섬에 있는 마라는 되게 맛있어. 아니 난 마라를 아예 안 먹거든. 향만 나도 안 돼. 근데 이건 누군 맛인데? 안강해서 그런가? 그런가? 마라 맛이 안강해. 아니 소스 이름이 있는데. 마라. 마라 아니야. 있어. 그 여기 병아리 등에 다른 거. 여자 아줌마 빨대. 아. 뭔지 알죠? 우와. 뭐야? 아, 장사. 부어. 네, 부어. 부어는 한국어 아니야? 부어. 왜 이러세요? 부어. 뭔데 이거? 이름 뭔지? 창파. 창펀? 어. 창펀. 와. 약간 만두피 같은데 안에 튀김 들어있네. 오. 가지. 왠지 이거 졸라 맛있을 것 같아. 왠지. 가지인데? 이거 왜 이래? 첫째도 안에 들어있네. 맞는 거는 맞고 안 맞는 건 너무 안 맞다. 이거 와사비 찹쌀떡 같아. 그게 안 좋지 않아? 나쁘지 않아. 라미 했어? 언제 했어? 좀 됐어요. 여기 라미 팬이에요? 라미. 다 부드러운 것만 먹어야 돼. 두부 이런 거. 맞아. 나 등갈비 먹으러 갔다가 이빨 몇 번 날라갔어. 물을 날라가. 진짜 여기서 이빨 빠지면 진짜 컵에 물 넣어가지고 여기 가져가야 돼. 이거 한번 궁금하다. 근데 왜 두 개밖에 없어 손가락이? 닭이 아닌가? 근데 얘는 하나야. 아, 얘도 두 개야. 반 갈라져 있잖아. 그럼 네 개잖아. 그게 더 이상하잖아. 네 개야 원래. 세 개야. 나도 세 개 아니야? 네 개야? 네 개 아니야? 아니 감독님들이 밥을 먹으러 왔는데 비둘기를 먹었다는 거야. 아 무서웠겠어. 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모르고 먹어야지. 애나 싫어하고. 이거 아닐까? 비둘기? 거위? 맛발 맛발. 그거 아니야? 고추쿠키? 뭐가? 뭐가 있어? 이게 여기 안에 들었다. 새우가 너무 뜨거워. 근데 기름 개 쩔어. 겁나 느 이거 뭐야? 이거 되게 많은 거야. 많은 거. 기분 나빠. 왜 되게 신나게.
분명히 이거 지금 듣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약간 디스전 같은데? 이 안에 떨어졌는데 찐빵 맛이야 솔직히. 그 한국 맛 같아서 좋아해. 옛날에 나 딘섬 가게 갔었는데 입맛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이것만 먹어. 안에 열어 내 돼지고기 아니고? 열어보자. 아 뜨거워. 뜨거워. 우와. 개맛있어. 뭐가? 손에 묻은 거 먹었는데? 야, 진짜 지금 랜덤 먹던 같은 느낌이야, 지금. 어? 뭐야? 안에 무슨 뭐지? 무슨 상큼한 냄새 나는데? 아니? 오렌지? 약간 그 계란 냄새 나는 것 같은데? 계란이랑 계란 슈크림 맛도 살짝 나면서 너무 맛있어. 누나 잘 알죠? 이거 그냥 카스터드 아니야? 뜨거운 카스터드. 개 뜨거워. 아니, 너 왜 이래? 그냥 식초 같은 거. 식초, 식초. 개 뜨거워. 지금 식었을 거 같아요. 도성의 편견을 좀 하셨나요? 아, 이거 방금 익었는데 스타일 아니다. 아, 어? 처음 나오고 제일 맛있어. 이거 마라 마라. 오. 마라 마라. 짜서 못하니까. 근데 어차피 추천돼 있는 거 다 시켜서. 아 추천 메뉴가 있었어? 빨간색으로 해놨나? 별로가 없어. 내가 한국에서 이걸 먹어보고 내가 분선 별로다라고 했나? 이거 저거 두 개만 많이 파니까. 진짜 찐지가 찐지 맛을 좋아. 이제 밥 먹고 백화점 갑니다. 홍콩은 쇼핑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서 쇼핑을 할 거고요. 백화점은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쉬고 계세요. 저 가서 쇼핑하고 올게요. 너무. 저희 이제 쇼핑하고 맥주 한잔 먹으러 왔습니다. 맥주 먹고 아마 호텔에 쉴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스테이크 하나랑 피쉬앤칩스 하나 그리고 칼스버거 이렇게 시켰습니다. 감자튀김 스파이시 감자튀김 아, 스파이시 감자튀김 스파이시 프라이즈 yeah. 이게 블랙페퍼 스테이크 여기가 피쉬앤칩스 이렇게 해서 오디오 좀 섞어줘요 저 스키 우리 사랑 계약했잖아 뭐가? 잊었어요? 아니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갑자기 피쉬앤칩스랑 그게 뭐가 관계 있는 거야? 나는 피쉬앤칩스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필리핀에서 어 그거 맛있지 우와 너무 맛있네 아 베트남에서 베트남에서? 희한하지 베트남에 있던 호텔이 있었는데 거기가 피쉬앤칩스는 무조건 룸서비스로 먹어야 된다는 거야 아, 수영장에서 아. 그래서 에? 이런 데 먹었는데 우와 너무 맛있어 소스가 되게 자극적이다 마요네즈인데 너무 아 이것도 맛있다 이게 블랙페퍼 항상 맛있어 또 맛있지? 존나 맛있어 개자극 어 너무 좋아 그냥 완전 블랙페퍼 그냥 맛있다 맛있다 좋은데 대체로 다 맛있다 감자튀김도 맛있어 얘는 뭐야? 얘 감자 예 칼스버거 추가 아, 오늘 맥주만 한 만 리터 먹고 갈 예정이신 것 같아 너무 맛있다 다른 것도 먹어봐 누나 오렌지도 한 모금 드신 것 같은데 오늘 이때까지 또간집 촬영하면서 제일 맛있는 원픽이 어디였어? 그거 말고 질문 엄청 많이 물어보지 아 진짜 말 못한다고? 말 안 해 좀 편파적일 것 같아서 아 개인적인 사람들이. 아.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흔히 말하는 왕중왕전이잖아 진짜. 아, 그치. 그거를 내가 내 입으로 뱉기가 좀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러네. 나중에 혹시나 생각해서 나중에 한번 하면 되겠다. 맞네. 이렇게, 이렇게 폭이 넓다네. 와, 진짜. 와, 연말 결산. 아, 50주년 하자 그러면. 그럼 최근에 50주년이야. 다 뒤지고 그때 장례식은 제일 맛있던 맥주죠? 난 살아있을 거야. 그게 아, 너무 웃겨. 이제 맥주 다 마시고 우리 어디 가자? 우리 오늘 스시 먹으러 요 스시! 또 대형이랑 스시 먹으러 갑니다. 난 또 빨개져 있고 지금 저녁인 줄 아는데 보시면은 대낮이에요. 낮술 먹고 있음. 그래서 스시집 가가지고 사케 사케 먹을 거예요. 저희 맥주 먹고 검색해가지고 뭐 되게 유명한 또 이런 스시집 뭔가 뭐라 하지 이자카야집 횟집이 있어서 왔습니다. 옷도 이렇게 막 귀여운 막 명품 가지고 너무 이쁘던데 술잔 가지고 알마 아니 그때 일본 갔을 때 오코노미야끼 오코노미야끼 집에서 저거를 그거 먹으라고 그래 나온 거야. 난 불 좋아해. 그냥 그게 뭘 많이 넣었어. 간장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상해. 아, 양념해서 넣었다. 드디어. 드디어 우니. 다이다 우니. 예스. 풍자 사랑 우니. 너 우니 너무 좋아하지. 오. 아, 이게 버터에. 그게 아이스 크리스탈이라고? 뭐, 뭔 크리스탈? 그냥 크리스탈이야. 오, 이건 그냥 뭐 크리스탈이네요. 아이스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더스트? 생선이 있어. 이건 옛날에 막 그런 거. 막 이거 와인잔 디켄더 디켄더. 마셔볼까요? 달달한 사케? 약간 상큼한 향 남아서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빨리 안주 만들어. 비닐을 이렇게 올리시고요. 감성거마. 와사비를 올려주세요. 하나 다 넣으면 비려. 아, 소라 나왔다. 이제 드디어 나왔다. 전복이야?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오, 우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니. 뭘까요? 짠. 아, 너무 깔끔하다. 하나도 안 비려. 맛있다. 좋은 우니. 어, 우니 진짜 맛있어. 일본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데? 조금 비는 거 아시죠? 그래, 술 보수가 이 정도는 돼야 돼. 깔끔한데. 그래. 아, 너무 맛있어. 맛있다. 나 이거 한국 가서도 맛있을 것 같아. 있으면은. 다이아몬드 더스트. More than this. 한국말 잘하네 아주. 이거 좀 치워주시고요. 이거 좀 더 주세요. 뭐야 김이요? 뭐 이거 좀 더. 저 다 알잖아. 진짜 끝장나게 한국어 쓴다 우리. 모르겠고 알아듣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고. 어제 인터뷰 중에 진짜 웃긴 거 하나 나왔어. 한국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어, 한국 드라마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나 한국말 하는데 그 사람 다 알아듣고. 아~ 맛있다. 우니 너무 맛있다. 우니가 문제가 뭐냐면은 우니에 맛들리면은 끝이 없지. 끝이 없어. 진짜 입만 비싸져.
아 얘는 귀한 음식이야. 비싸. 비싸. 처음 먹어봤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면 10얼마. 개 비싸. 소원이 맛있다. 비린내가 안 나네. 처음에 우리 양식 먹었고 지금 일식 먹었지. 이렇게 완벽한데? 우리 홍콩 음식도 먹었죠. 언제? 아, 오프닝 먹었잖아 우리. 아 맞네. 오프닝으로 시작했잖아. 와 까먹었다. 새하야. 딤섬은 왜 빼? 딤섬. 우리 지금 벙어. 진짜 한식 먹었네. 아 한식 먹으러 가야 되나? 그 삼겹살은 이제 마지막 소주. 소주. 한식 드세요? 네. 괜찮아. 취하기로 해요. 향 한번 봐. 하고 있어. 지금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입씩 드리겠습니다. 한입 때려 먹어봐. 그럼 그림 좋을 것 같아. 안 되겠다. 꺼라. 똑같이 갑다. 준비됐나요? 운명의 가위가위보 중이에요. 나도 우니 먹고 힘좀 낼게. 나 느낌 왔어요. 하시야. 풍자 잘 먹었어. 잘 먹었어요. 안 된다고. 저희 이제 술 다 먹고 홍콩 앞을 지금 이제 홍콩 이제 또 이 저녁 와플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지금 지인들은 다 또라이가 됐고요. 우리 또라이 좋게 가위바위보에서 술값 9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콩 와플 먹으러 갑니다. Let's go! Let's go! 어? 홍콩 와플! 어디 사먹었어? 여기야. 어, 바로 죽였네. 바로죠? 이거 홍콩 와플 있잖아. 아이고, 이거 참. 1인 와플? 어. 1인 와플. 홍콩 와플 샀어요. 아니, 비를 맞고 이걸 먹으러. 하나 떼먹어. 맛있어. 우와! 호두 과자 같다. 그래, 맛있다. 홍콩 와플이래요 여러분. 이거 되게 맛있어요. 이게 그 오리지널 홍콩 와플이에요. 아 진짜? 진짜 맛있다. 야 과자 같지. 이게 뭔데? 이게 영국의 어떤 전세 같은 느낌인데 아이스크림이에요. 오 소프트 아이스크림인가 봐. 아 땡큐. 돈이 있는 거 맞지? 술밥 먹는데 겹쳐서 가는. 엄청 우유 맛이 강한 것 같아. 풍자 스타일. 노 풍자 스타일. 안녕하세요. 어제 또 아주 화끈하게 놀고 지금 일어났어요. 아 지금 시간이 홍콩 시간으로 2시입니다. 저 하얗게 불태웠는데, 아. 오늘 아마 또 다 제작진 분들은 가셨고, 이제 대형이랑 저랑, 이게 뭐야? 대형이랑 저랑 이제, 또 남은 한 이틀 정도 또 브이로그를 찍을 거예요. 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와인을 어디? 세 병을 마셨군요. 누가 와인잔을 이렇게 이쁘게 꾸며놨을까? 그게 나야. 우선은 좀 씻고 대영이를 만나서 밥을 먹으러 갈게요. 네. 짜잔. 자 이제 대영이 만났어요. 모닝. 우선은 지금 가서 볶음밥 뭐 이런 거를 먹을 예정이고 배가 고파 우선은.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오늘 뭐 할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홍콩이 뭔가 큰 뭔가 아주 빅 재미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뭐 클럽을 가거나 막 이렇게 유흥도 이렇게 즐기지를 않고 이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오늘 엘그타르트 있다. 아~ 여러분, 홍콩 와서 이렇게 따뜻한 이런 물 같은 걸 주거든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수저나 수저 세트 소독할 때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따로 시키셔야 돼요. 아니면 보이차 이런 것도 주시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당근. 지금 브렉퍼스 타임도 아니고 디너 타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티 타임이래 여기가. 아. 그래서 여기 한에서만 가능하대. 아, which one you want? Okay. Okay. This one. One. Yes. And 똥냉차. 똥냉차. Yes. Two. One hamburger. 고추장. Yeah. Okay. 그래. 이거 맞지? 고추장. 오케이. 2 액타. 2 액타. 오. 엘그타르트 먹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That's all. 예. 땡큐. 땡큐. 와, 이거 먹었다. 여기 여러분, 엘그타르트. 인정. 이 그때 우리 이거 방송했을 때 이게 없어 가지고 못 먹었었거든요. 이게 여기 되게 시그니처래. 먹어 보자. 우와. 아니? 못 먹다. 시그니처라고 할만하네. 못 먹다. 갈때 하나 더 먹어야겠다. 싸가던가. 너무 맛있어. 에어타르트. 여기 또 똥냉차. 약간 나는 이거 슬럼티 그런 느낌 나는데 이것도 레몬을 부셔야 돼.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거 여러분들 이거 컵 있잖아요. 컵에 이렇게 해서 담가 놓으면 돼요. 다른 테이블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다 담가 놨거든. 이렇게 담가 놓고 소독해서 드시면 돼요. 이게 약간 마가린 빵? 연유빵 왔어요. 진짜 맛있어. 이것도 맛있더라고. 이거 아니었는데. 내가 봤지? 이거 아니라고. 볶음밥 나왔습니다. 내가 원한 건 이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또. 볶음밥. 오, 그리고 이거. 돼지, 고기, 스테이크, 빵.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들도 시켜가지고.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너 이거 안 먹어봤구나? 응. 1등 한 먹어. 냄새 하나도 안 나. 빵이 진짜 바삭바삭하다. 맛이 신기하다니까? 사장님, 친해지면 벌써. 3일만에 두세 번 쪼그리다 친해지. 맛있다. Thank you for your comment. So delicious. Thank you. 진짜 이 집 꼭 와봐야 될 것 같아, 홍콩에는.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 진짜, 조금 맛. 이거 맞아. 맛있겠다. 뭐 하고 싶어? 밥 먹고. 밥 먹고. 화장품 구경 갈까? 너 화장품 구경해야 될 거 아니야? 왔는데. 여기 유료도 있대. 진짜?
그거 홍콩의 돈키호테가 있대. 홍콩식 돈키호테야 그냥 우리가 아는 돈키호테야? 우리가 아는 돈키호테래. 그러니까 일본보다 더 일본 같대. 진짜? 응. 갈래? 여행을 엄청 막 돌아다닐 스타일 아니야? 알잖아. 응. 지 할 것만 하고 안 돌아다녀. 응. 할 것만 해. 아주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 이제 밥 맛있게 먹었고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우선은 좀 운동 삼아 걸어 다니고 저희 어디 가지? 몽콕? 몽콕 야시장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오늘 뭐 살 게 있을까요? 하여튼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걸어서 한 20분 온 것 같아. 여기 이름이 뭐라고? 템플 스트리트 야시장. 템플 스트리트 야시장 가봅시다. 어디? 템플 스트리트 한번 쇼핑 좀 해볼게요. 뭐가 살 게 있긴 있을까? 뭐 있겠지. 비가 와가지고 되게 희한스러운 게 많네요. 살 거 없는 것들. 가발. 여기가 약간 야시장?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뭔가 동대문 뒷골목 느낌? 그래서 뭐 구매를 하거나 뭐를 사야 되거나 그런 것보다 여기는 그냥 사람 많고 뭐 이런 수도꼭지 같은 거 팔고 뭐 그런 곳이네. 쉽지 않다. 저희는 돌아다닌 결과 크게 볼 것이 없다 생각이 들어 한 40분 걸었나봐 그래도. 그래서 또 먹은 거 운동 겸 한 40분 걸었고요. 아 너무 지금 여기가 습도가 90%예요 90% 그리고 온도가 한 8도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가지고 너무 덥고 꿉꿉하고 막 그래서 저희는 호텔 들어가가지고 좀 샤워 간단하게 하고 수영장을 갈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가서 조금 시원하게 놀까 싶습니다. 너무 덥네요. 꿉꿉하고. 수영은 좀 하시네요. 저 사실 그냥 물밖에 못 떠 있는 비계 덩어리랍니다. 되게 모양이 오케이.